여기는 일단 계약이 된 호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약을 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방을 보아서 계약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은 못 찍었었고 지금은 이제 살던 사람이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세입자한테만 그 카드키를 줘서 세입자들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4층이다 보니까 겁나 뛰었더니 겁나 숨차네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입주를 곧 할 거고 어차피 이 건물에 요 정도 이제 이런 크기랑 내부가 거의 비슷한 집 호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채광이 좋은 방이에요. 채광이 안 좋은 호수도 있고 반은 안 좋고 반은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창문 보면 요런 큰 창문이 두 개. 가격은 4,050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은 이미 오후 늦은 오후라서 해가 이미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채광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것보다 작은 호수도 있어요. 요것보다 작은 호수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고 요거는 이제 큰 방입니다. 큰 방 사이즈를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가 2m60이고요. 요 벽에서 옷장 말고 벽에서 여기 싱크대까지가 아니고 여기 에어컨 있는 요 벽까지가 4m60입니다. 그러니까 방은 아주 넓죠. 그래서 신림역에서 가깝고 채광 운이 좋다면 이렇게 좀 정남향의 채광 좋은 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편 호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옵션 화장실은 이렇게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고 옵션은 다 있죠.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온 게 다 옵션입니다. 여기 뭐 냉장고부터 뭐 신발장과 조그만한데 방 크기에 비해서 아주 아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언덕 없고 상가 많고 채광 좋고 그리고 창문도 아주 커서 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불투명하게 반은 해놨어요. 앞에 건물에서 또 안을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위에는 뻥 뚫려 있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호수는 계약이 이미 됐고 다음번에 또 거의 같은 크기와 내부를 가진 방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둡니다.